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CMS 에듀예요. CMS 에듀가 7일날 상장이죠. 목요일날. 내일은 내일은 동양파일 상장이에요. 근데 동양파일은 안 좋죠? 그래서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내일 들어오시면 동양파일 한번 분석 상장 리뷰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CM에듀예요, CM에듀. CM에듀 장애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난 CM에듀 장애주식으로 지금 갖고 계시다. 있으세요? 케니지님, 조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주식으로 CMS에듀 갖고 있다. 갖고 계세요. 혹시 매수가 물어봐도 될까요? 대충? 갖고 계신 분, 매수가? 없어요? 자, 그럼 CMS 들어갈게요. CMS. 그러면 CMS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CMS가 나오면 공략하실 분도 계신 거예요. 그죠? 예. 그두분다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회사가 첨단 러닝입니다. 첨단 러닝 알고 계시죠? 영어, 그죠? 영어 쪽 학원이고, CMS 에듀는 이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인데 영재, 머리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영재 쪽 특화된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CMS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CMS 에듀를 봤을 때 이제 공모가를 봐야 되는데요. 공모가가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CMS 비싸요 이게. 얘가 왜 비싸게 나왔냐면요.